이번 육선계의 시작은 멀린 토템 풀강부터 시작입니다. 당분간은 최종 토템 인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별노를 안 돌아도 되겠네요. 이번에 사막의 모래바람을 거쳐간 자 타이트 도검을 완성했는데요. 이제 라이선것과 안식이후를 안 돌아도 되겠습니다. 어느덧 희생님 정령석도 풀강의 각성까지 끝냈는데요. 각성 옵션은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만족을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무공 오퍼에 군마 붙은 거면 무난하죠. 그리고 드디어 돈 쓰는 타이틀을 전부 끝냈습니다. 이제 인던과 시나리오를 깨면 주는 타이틀로 도감을 마저 완성해야겠네요. 엔티패치 또한 자그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끝냈지만 이때 작하는 비용만 해도 400억 가까이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창고로 이동도 불가능해서 캐릭당 파밍해야 되는데 하, 이게 맞는 건지. 시계 또한 성당에서 득한 게 있는데요. 바로 최대 96% 시계가 떠버렸습니다. 드랍 시계로는 이 정도가 끝일 것 같은데 계조로 뽑으면 더 좋은 게 뽑히려나요? 각성 베아트리체 또한 최소됨을 제외한 모든 스킬을 끝냈습니다. 사실상 종결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초신수나 리치링을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작쇼님이 영상을 잘 보고 계시다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육성에 도움되는 여러가지 정녀석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번 사막 타이틀에 이어서 괴물나무산 타이틀의 도감도 끝냈습니다. 저번에 사별노를 당분간 안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좀더 돌아서 타이틀까지 결국 땄습니다. 진짜 이제 사별노를 갈 필요가 없어졌네요. 이번에 부캐들도 힘 좀 써주자 싶어서 부캐 로그마스터 각성을 시켜줬습니다. 로그마스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해보게 되네요. 로그마스터로는 시험삼아 사별노를 돌아봤는데요. 이면도 빵빵하고 댐지도 무난해서 재밌고 좋더라고요. 극장도 돌아봤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로그마스터가 생존이 괜찮고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거모보다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로그마스터뿐만 아니라 스타시커까지 각성을 이어서 해줬습니다. 스타시커 이번에 벨페가 되어서 정말 좋은 직업인데요. 이제서야 각성을 하네요. 개인적으로 똥컨이라 스타시커같이 설치기가 많고 소환물이 있는 직업을 좋아하는데요. 스타시커가 그동안 생존이 안 좋아서 체화이었는데 이렇게 날아올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쇼콜라를 장만했는데요. 이번에 상급 에던도 나와서 그런지 패치 전에 사둔 이 쇼콜라를 잘 샀다는 기분이 드네요. 스타시커에 이어서 사이키커를 각성해줬는데요. 분명 다른 분들이 하실 땐 좋아 보였는데 제가 할 땐 제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런지 잘 죽기도 하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역시 직업은 취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이키커로 극장을 돌아봤는데 운영법을 몰라서 그런가 부적만 한 40개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다른 직업들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서 일단은 사이키커는 봉인을 해두려고 합니다. 반면에 스타시커는 잠먹 구간과 보스전 둘 다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거물을 본캐로 안 했다면 아마 스타시커를 본캐로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어서 인형요물 풀강도 끝냈습니다. 이제 목걸이와 2번, 4번 배치만 다 하면 극장도 졸업이네요. 엔티배치도 결국 3옵 종교를 뽑았는데요. 최대미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겨우겨우 3옵을 뽑아낸 거라서 이거로 끝을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헌터의 자부심 타이틀도 완성했습니다. 헌터도 이제 절반 정도를 끝냈네요. 이벤트에서도 라덱을 처음으로 2등을 해서 이모티콘을 얻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냥 물약값을 위해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있던 중에 왕꼬마님께서 유튜브 잘 보고 계시다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느덧 신규 인던이 나와서 돌아왔는데요. 검은 달의 시련은 부정 사용이 불가능이라서 똥콘인 저에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실수로 죽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지의 시련은 생각보다 쉬워서 편하게 도는 편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3번 패치 풀강이 20강일 텐데 풀강도 빠르게 할 것 같아요. 어느덧 황혼의 타투도 풀강이 되었습니다. 성당을 계속 돌다 보니까 풀강을 했는데 저는 3업에서 종결을 보려고 해요. 크뎀도 완전 하자이긴 하지만 뭐 솔직히 상관없기도 하고요. 이번에 부캐 소디언도 각성을 시켜줬는데요. 감사하게도 활량님께서 나락과 라피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소디언이 각성 전에 너무 답답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도움받으니까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디언도 페르세의 시련을 잡고 각성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부캐로도 이번에 대지의 시련을 도전 중인데요. 확실히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그런지 부캐로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무난하게 잡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부캐들 전부 돌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스타시커에 이어서 테라나이트도 대지의 시련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초엔파함 셋업을 드디어 최종 최댐 3%로 돌려놨습니다. 예전에 2%였던 게 최종 최소댐 3%로 바뀌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최종 최댐 3% 올렸네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상급 에던이 나왔는데 처음엔 힘들어서 본캐로 돌다가 윈스도 돌 수 있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에렉템 몇 개 빼니까 되더라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카즈노, 게틀링 5레벨을 파워그라인드 5레벨로 바꿔줬습니다. 솔직히 푸시는 취향이 아니라서 좀 잘 안해서 파크 5렙이 빠르게 떠준게 정말 좋네요. 엔티패치도 풀강을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각성 미션인 엔티패치 29강만 만들면 미수분 졸업이네요. 신규 인던 보스인 안샤라와 키샤라 도감도 끝냈습니다. 보스 도감은 그래도 데미지 증가 옵션이 있어서 따면 기분 좋더라고요. 드디어 별자리도 사자자리와 처녀자리를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행운 별자리에서 천친자리부터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쪽 옵션들이 생각보다 좋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통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육성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육성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